네, 안녕하세요. 대구 캠핑 리버입니다. 오늘은 가을을 맞아서 동계용 난방 제품을 위한 파워뱅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연중에 캠핑 가기 가장 좋은 시즌인 가을이 왔는데요. 이때 난방을 준비하지 않고 가시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주로 산속에 많이 있는 캠핑장에는 지금 가셔도 많이 추우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간절기에도 조금 갑자기 추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난방은 좀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난방 용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기장판 기본적으로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무시동 히터 요즘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토요토미 팬 히터 같은 거 그런 제품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을 쓰기 위해서는 파워뱅크가 필요합니다. 물론 노지 가시는 분들요. 이런 파워뱅크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데 이런 파워뱅크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전기가 들어오는 오토 캠핑장에 가거나 아니면 노지 캠핑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박 2일 정도 가시는 분들은 오토 캠핑장 가시면 파워뱅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델타2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출력이 좀 큰 거 쓸 때는 좀 편리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노지를 간다 그때는 당연히 파워뱅크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때는 저희가 다이팩토리 195AAC라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출력도 좋고요. 그리고 가성비가 좀 좋아요. 그래서 좀 인기가 있는 제품입니다. 편리하게 쓰시기 위해서는 주행 충전기를 추천드립니다. 운전하고 가시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요. 아주 편리합니다. 물론 태양광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실용적인 것은 차에 두고 주행 충전기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2박 3일 정도 가신다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것은 또 오토 캠핑장 가신 분들은 델타2 추천드리고요. 내가 노지 캠핑장 간다 그러면은 195AAC 같은 경우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280AAC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 다이팩토리 280AAC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용량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출력도 3kg가 나오기 때문에 고용량 제품도 쓸 수 있습니다. 인덕션 쓰시는 분들은 1.5kg 정도 조금 낮은 거 쓰시는 분들은 195AAC 쓰시면 되는데 조금 더 출력이 센 거 쓰실 때는 이 3kg짜리 출력이 되는 280AAC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에 두시고 멀티탭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충전하실 때는 들고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주행 충전기를 하시는 것을 꼭 권장을 드립니다. 처음에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제 경험상 대부분 주행 충전기를 장착하러 오시거든요. 자, 이번에는 3박 이상 캠핑을 하실 때는 이 제품으로 조금 부족해요. 그때는 대용량이 필요한데 대용량은 좀 차종이나 캠핑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캠핑 리버로 방문하시거나 전화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캠핑 리버에서 판매하는 난방 제품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꼼지락 2인용 매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20W 정도 소모가 되고요. 무시동 히터, 저희 캠핑 리버에서는 스팀팟 제품 X3라는 제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출력이 시간당 40W 정도 됩니다. 굉장히 낮죠. 그리고 토요토미 뒤에 보시는 팬히터 소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4W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조금 많이 먹는데 안정화되면은 팬 정도로 돌아가는 전기 14W 정도밖에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파워뱅크가 있으시면 지금 보시는 난방 제품들을 충분히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마다 캠핑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또 캠핑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 캠핑 리뷰로 문의하시면 필요하신 용량을 저희가 개선을 드리고요. 거기에 맞는 파워뱅크도 저희가 소개를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캠핑 리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캠핑용 파워뱅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제품 관련 소식 듣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